안녕하십니까? 블루스 나왔습니다. 지난번에 이제 소화기 통 하나 까고 새롭게 변신해서 완성돼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, 요게 이제 그 지난번 싹 까고 용접하고 이제 가지고 이제 나온, 뭐 럭셔리하다고 그러면 럭셔리하고. 이 소화기는 2리터예요. 2리터에 이제 그 그릇 받침대가 붙어가지고 다리가 아주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죠. 아마 이보다 더 안정적인 자세는 없지 싶은데, 요 이제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, 요 이제 그릇 받침대에 이제 이잘 하고 있는 이 확산 소화기 통을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건데, 이게 생각보다는 쉽진 않아요. 이게 떠가지고 여기를 눌러서 발로 밟고 뭐 용접을 하고 뭐 쇼를 좀 해야 되는데, 이렇게 해서 완성된 연료통이에요, 이게.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펌프 달고 압력계 자리도 하나 뚫고,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. 이렇게 이제 이동할 때는 요 이제 마개가 있어서 마개를 열기 전에는 에어를 먼저 빼주고, 이렇게 이제 마개로 막아서 이동을 하고 분리하는 거죠. 이게 이제 조금 뒤로 가서 좀 들어보시면. 이게 이제 80cm 목대고, 요거는 이제 50cm 목대네요. 1m짜리도 있고, 오늘은 요 높이 관계상 50cm로 한번 불을 한번 붙여볼까요? 이거 이제 조립해서 이렇게 이제 50cm 목대를 반드시 연결하고, 요거 이제 틸리죠. 틸리 컨트롤 코어. 요거 이제 제가 만든 고급형 알콜 컵이에요. 요 유리 받침 이렇게 들어가고. 요 항아리 유리. 항아리 유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. 항아리 유리. 이후에 언더부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항아리 유리를 조금 뒤집어서 유리가 좀 크네. 유리가 될래나 모르겠네. 이거 유리가 좀 크네. 자,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높이가 있으니까 큰 갓을 올려주시면, 이렇게 이제 테이블 랜턴이 이제 세트로 되는데, 이거 뭐 이제 일종의 이동용 가로등이죠. 가로등. 어디다나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놓을 수 있는. 불 한번 붙여볼까요? 유리가 조금 안 맞아서 안될 수도 있는데, 유리 생각은 못했네. 이렇게. 요건 이제 날개 이렇게 덮어주면 모양이 좀 나죠? 어때요? 이렇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, 말로.
요걸 좀 잘 해주시고. 자, 요 펌프를 다시 좀 닫아주시고. 안정감도 좋죠? 그 다음에 뭐, 식탁 옆에, 오. 어, 위험하죠. 알코올 지금 붙어 있는데. 이런 거 이제 1m짜리나 80cm만 올려도 식탁 옆에 세워도 파일 드라이브 박지 않아도 꽤 밝은 조명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 정도 만들려면 좀 돈이 좀 나오겠죠? 그래도 소화기 이런 거는 흔하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요 다리 사서 한번 용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, 이거 용접해서 뭐 요 펌핑구하고 압력계 좀 달면 연료 통으로는 제가 보기에 그만일 것 같아요. 이제 요거 이제 도색하고 뭐 샌딩하고 납땜보다는 좀 안전한 통용접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좀 비용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한번 만들면 뭐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불 한번 켜고 불이 좋아야 그래야 뭐 만들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쪽을 좀 높이가 있어서 좀 내려볼까요? 이제 높이가 좀 얼추 맞네. 요 높이가 있어서 연료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살짝 걸릴 수도 있어요. 뭐 그렇다고 오래 걸리지는 않고. 여기 이제 실내니까 조금 펌핑을 해도 되는데 바람 부는 데서는 펌핑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. 자, 한번 열어볼까요? 나와. 연료통이 이제 2리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연료를 많이 안 넣으면 펌핑을 조금 해줘야 되죠. 어, 알코올이 좀 오래 타네. 다 탔고요. 불이 석유가 없어서 조금 넣더니 이거 뭐 한없이 펌핑을 해야 되네.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. 벤틸이 다 불이 안 붙었는데 이렇게 펌핑해서 1바 올렸네요. 1바 한 2.5바까지 올리면 아주 밝은 빛을 보여줄 텐데 이렇게. 야, 어때요?
압력은 잘 유지되고. 야, 어때? 괜찮아? 아, 오늘 럭셔리한 네. 랩턴 한번 만들어 봅니다.